짱구들 안녕. 자, 6번 하도록 할게. K는 1부터 N에 대해서 예외가 있대. 자, 이거 합의 극한을 구하래. 그럼 한번 쭉 나열해 보자고. 얘는 by 루트 N제곱 플러스 4N분의 1. K를 1부터 쭉 나열할 거야. 왜? K는 1부터 N까지니까. 루트 n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 1. 얘도 변화 없지. 그치? 얘는 아무 변화 없지. 얘만 변하는 거라니까. 루트 n제곱 플러스 3에 2, 1. 얘는 변화가 없다고. 그지? 그러면 쭉 가면, 마지막에 뭐, 루트. 루트, n제곱 플러스 3n. n까지니까. 1. 그냥 똑같아. 루트, n제곱 플러스 3n분의 1. 얘도 똑같고. 됐니? 그럼 얘가 지금 얘라니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자, 루터 N제곱 플러스 3K분의 1이라고. 근데 얘는 얘가 N계란 말이야. 1부터 N까지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루터 N제곱 플러스 3N분의 N이고. 얘도 마찬가지. n개야. 루트 n제곱 플러스 3분의 n. 요렇게 된 거지. 1부터 n까지 넣었으니까. 오호.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가 무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샌드위치 룰. 얘는 1이 되는 거야. 얘 1이니까. 알겠지? 꼭 기억해 둬야 될 내용, 이런 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경험을 해야 또 이런 걸 풀지. 자, 그 다음에, 7번.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5n이래. sn이 5n이야. 그러면, n번째 항이 얘란 말이야. 우리 항상 n번째 항은, SN에서 SN-1을 뺀 거야. 오, 얘가 SN이라니까? 그럼 SN-1은 5의 N-1이야, 얘들아. 그치? 그럼 얘 빼봐. N이 아니라 N번째야. SN에서 SN-1을 빼면 N번째야. 2의 N-1AN은 얘에서 얘 빼봐. 그냥 5야, 얘들아. 그래서 AN은 5 곱하기 2분의 1에 n-1이 되는 거지. 됐니? S1은 5지? S1은 5지? 얘도 A1이 5가 된다고. 그럼 1-R분의 첫째 항. 2분의 1을 나눴다? 2를 곱한 거. 10. 가볍게. 알겠지? 이런 문제 나오면. 자. 얘도 봐. 이렇게 돼가 있어. 뭔지 몰라도 SN이 이거잖아. 그럼 SN-1은, 자, 얘, 여기까지 항을, 그지? 더한 걸 빼버리면 얘 남겠지. 그지? 지금 얘가 SN이라고. 그럼 SN-1은 6의 N-1-1은 A1X부터 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AM-1에 XM-1까지가 얘가 SM-1이라고.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 얘가 남는 거지. AN의 XN이 얘에서 얘를 빼면, 자, 얘 6에 M-1로 묶으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얘는 없어지고 6에 n-1로 묶으면 5 곱하기 6에 n-1이야. 6에 n-1로 묶으면 6에서 1을 빼니까. 자, 됐니? 그러면 an은 자, x분의 5 곱하기 x분의 6에 n-1이야. 그럼 s1 넣어봐. 1 넣으면 5. a1은 5지. 아, 참. 그 a1x가 5잖아. 그럼 a1은 x분의 5잖아. 1 넣으면 x분의 5 맞네. 그치? 자, 이게 수렴할, 그럼 얘가 수렴하도록. 급수가 수렴하도록. 이거 등비급수잖아. 그럼 수렴하려면 얘가 이렇게 돼야지. 그치? 그러면, 자,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뒤집으니까, 그치? 자,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x가 6보다 커야 된다. 잘 모르겠으면 1보다 잘, 얘가 커야 되니까 x가 6보다 크면 되고.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7 되면 1보다 작잖아. 그치?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6보다 크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알겠니? 자, 뭐, 항상 n번째 항은 SNS, SN-1을 뺀다. 무조건 AN이 아니라 N번째. 알겠니? 다음에,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야.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돼, 공비가. 그 다음에, 볼까? 자, 이런 형태 돼 있으면 무조건, 샘말 딱. 자, 1을 더해봐. AN 플러스 1. 또 1 더해봐. AM 플러스 2. 또 1 더해봐. 5분의 1에. 무조건 이렇게. 두 개 나란히 곱해져 있는 거. AN, AM 플러스 1. 그럼 AM 플러스 1, AM 플러스 2는 5분의 1에 N이면 5분의 1에 N 플러스 1. N 대신 N 플러스 1을 위에다 넣어. 그래서 나누어줘. 그럼 얘 없어진다? 나누어줘. 그러면 AM분의 AM 플러스 2 또. 이런 건 무조건 요렇게 하라고. 그러면 얘에서 얘를 나누면 5분의 1이잖아. 그러면 짝수든 홀수든 하나 건넜지. 공비가 5분의 1이야. 알겠니? AM 플러스 2는 5분의 1 AN이잖아. 짝수든 홀수든. 짝수끼리도 되고 홀수끼리도 되지. 그지? 그럼 얘는 짝수들이잖아. A2부터니까 짝수들이잖아. 공비는 구했어. 첫째 항은 A1이 아니야. A2야. 그럼 요 너. A1 곱하기 A2는 5분의 1이잖아. 근데 A1이 1이니까 A2는 5분의 1이지. 얘가 1이니까. 1-R분의 첫째 항 A2란 말이야. 얘가 A2. 그럼 5분의 4분의 5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겠지. 어려운 거 없지. 이런 건 무조건 저렇게 해서 나눠주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외우고 익히는 거야. 기본 패턴은. 자, 8번 별표 쳐놓고. 8번. 자, 2-9번 하도록 할게. 점 P가 원점 O에서 X축의 양의 방향과 45도의 각을 이루면서 쭉쭉 움직이나 봐. OP1은 이래. P1, P2는 2분의 1 OP1이래. 아, 얘가 1이래. 그럼 얘는 2분의 1이래. 얘는 4분의 1이고. 그, 요런 식으로 가겠지. 2, 1, 2분의 1, 4분의 1. 자, 그러면 잘 봐라. P1에, 자, X좌표 문제 갈게. X좌표 문제. 자, 이런 문제는 X좌표끼리 따로, Y좌표끼리 따로고 하는 거야. X좌표는, 자, 제일 처음에 2 곱하기 코사인 45도야. 2 곱하기 코사인 45도 얘가. 그래야 코사인 45도는 2분의 2 코사인 45도 되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지 알겠지?
2 곱하기 사인 45도야. 2 곱하기 사인 45도. 그렇게 해야 사인 45도가 2분의 2 사인 45도 되지.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 좀 X좌표는 제일 처음에 이거 계속 더해가는 거야. X좌표는 2 코사인 45도 플러스 그 다음에 또 요 길이 더해야 되거든. 요 길이 그럼 얘도 또 45도야. 1 곱하기 코사인 45도야. 그 다음에 요쪽은 또 요렇게 되잖아.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45도지. 아, 자, 됐어. 쭉 가는 거잖아. 그러면 1 마이너스 공기는 2분의 1이잖아. 첫째 항은, 자, 사실은 1대 루트 2니까, 뭐야, 얘는 루트 2잖아. 코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니까, 그냥 루트 2야. 루트 2. 그러면 2분의 1을 나눴어. 그럼 2를 곱한 거니까, 아, 2루트 2. X좌표 끝났어. X좌표. 자, 됐니? X좌표. 끝났고. 그 다음에 Y좌표 찾아야 되죠. Y좌표. 자, 이제 Y좌표 볼게. Y좌표. 자, Y좌표 보자. 자, 일단은 제일 처음에 Y좌표는, 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2 sin 45도야. 2 sin 45도. Y좌표. 근데 얘들아, 내려오잖아, 이제. 지금 요 좌표에서 지금 내려온다? 그래서 Y좌표는, 제일 처음에는 이 사인 45도 맞아. 근데 빼고 있어. 얼마만큼 빠져? 이 길이만큼 빠지고 있다고. 요 길이만큼. 이 길이는 지금 얘가 1이라고 했잖아. 1 사인 45도. 1 사인 45도만큼 빠진다고. 1 사인 45도만큼 빠진다고. 됐니? 그러다가 됐지. 그 다음 또 여기 또 봐. 됐니? 지금 여기서 여기로 빠졌지. 그 다음 또 여기로 올라가지. 그지? 얘 또 다 45도야. 45도. 알겠니? 그럼 얘는 또 아까 1이었고 얘는 또 2분의 1이었다니까. 2분의 1. 이제 올라가. 2분의 1 사인, 예, 45도거든. 2분의 1 사인 45도만큼 올라가. 올라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려오지? 또 45도거든. 근데 얘는 이제 또 4분의 1이야. 이제 또 내려와. 마이너스 4분의 1 사인 45도. 아,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럼 공비가 어떻게 돼, 얘들아? 2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1이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그지? 첫째 항. 자, 얘도 루트 2지? 루트 2, 루트 2지?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이지? 2분의 3을 나눴다? 3분의 1을 곱한 거랑 같지. 그래서 X좌표? Y좌표는 3분의 2 루트 2야. 그래서 얘는 2 루트 2, 3분의 2 루트 2다. 라는 거. X좌표, Y좌표 따로 이렇게 구하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 한번 보면은, 자, 점 P가 원점O에서 X축의 양의 반응과 30도의 각을 이루면서 쭉쭉 올라가나 봐. 30도의 각을 쭉 이루면서 쭉쭉 올라가나 보지. 뭐 이런 거 보조선을 좀 꺼본다면, 그지? 요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가겠지.
자, OP1은 1이래. OP1은 1이래. P1, P2는, 그러면 P1, P2는 그냥 2분의 1이래. P2, P3는 일단 4분의 1이래. 일단 길이가 이렇다, 이 말이지. 됐니? 자, 그러면 X좌표 먼저 볼게. X좌표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X좌표는. 자, X좌표는 이거잖아. 그지? 1 코사인 30도만큼 바뀌지. 1 코사인 30도. 1 코사인 30도잖아. 그지? X좌표. 그 다음에 이제 빠지네. 그지? 마이너스. 빠지잖아. 2분의 1, 요 30도의 절반이니까 2분의 1 코사인 30도만큼 빠지네. 일정하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보니까, 그지?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갔지. X좌표가. 근데 또 여기로 오잖아. 이제 4분의 1 코사인 30도 플러스. 아, 끝났어, 이거는. 코사인 30도. 그지? 뭐, 쭉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이제, 공비가 1 마이너스,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공비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첫째 항이, 뭐, 코사인 30도가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지?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지. 2분의 3을 나눴다 3분의 1을 곱한 거니까 3분의 루트 3이야. X좌표는 3분의 루트 3이 되겠다. 됐지? 특별한 거 없어. 그 다음에 이제 Y좌표 보자고. Y좌표. 자, Y좌표는 얘는 증가만 하는 거잖아. 자, 사인, 자, 1 사인 30도. 얘는 1 사인 30도지, 그지? 자, 1 사인 30도.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로 가는 거야, 이제. 여기서. 얘는 요 30도고. 2분의 1 사인 30도. 아, 끝났어. 그 다음에 4분의 1 사인 30도. 그지? 쭉 다 더해가는 거잖아. 그러면 1 마이너스 공비는 2분의 1. 첫째 항은 사인 30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자, 2-9번 별표 쳐놓고, 이게 끝인가, 일단 2-9, 요쪽에 별표 쳐놓고, 조금 신경 쓰고, 그리고 삼각함수, 삼각비, 뭐 이런 거, 코사인, 사인 이런 거 좀 익숙해져야 되고, 특히 이런 거 있잖아. 1 곱하기 코사인 30도, 1 곱하기 사인 30도. 알겠지?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지면 좋겠다. 다음에 이제 실력 따지기로 찾아올게.